관세청의 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새해 첫날부터 10일까지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2% 늘었습니다. 특히 반도체가 25.6%, 석유 제품 20.1% 늘면서 전통적인 수출 제품의 회복세가 눈에 띕니다. 올해 수출 전망이 긍정적인 이유는 이 같은 반도체 수요의 회복입니다. 무역협회의 자료를 보면 반도체 수출이 21.9% 늘 것으로 전망하면서 본격적인 AI 산업의 성장과 차세대 반도체 수요 증가를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11일 SK하이닉스 사업장을 찾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회복이 경제의 담비라며 민생경제를 살리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반도체 경기가 좀 좋아진다는 거가 우리 경제에는 정말 담비 같은 소식이고, 그리고 이제 이걸 발판으로 해가지고 우리 수출, 반도체 경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수출 경기, 그다음에 나가서는 우리 민생 경제사를 살리는 계기를 만들려고 지금 저희 산업부에서는 좀 전력 투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장관은 올해 IT 업황 회복과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등으로 반도체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AI 수요에 적극 대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수출 확대와 민생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수출 7천억 달러 조기 달성이라는 목표를 밝힌 바 있습니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무역금융 355조, 수출 마케팅 1조 원 등의 지원 사업을 집행하고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시장 다변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